우리가 이 정법 강의를 지금 접하는 분들이 내가 주위에 구해줄 사람이 참 많습니다. 요 접하는 사람은 다 그래.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정법 강의를 이렇게 접하니까 내가 좋아지죠. 내가 좋아지고 나면 내 옆에 사람 널 도와야 돼, 안 도와야 돼? 처음에 1차적으로 내가 좋아지는데 2차적으로 좋아지는 건내 옆에 사람을 도와야 내가 좋아져요. 돕지를 못하면 거기에서 딱 멈춰갖고 내가 더안 좋아져. 가만히 있다, 이 말이에요. 그럼 2차적으로 이 주위의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내가 도움받았듯이 이 정법 강의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줘야 돼.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져요. 내가 그 사람들을 좋게 한 만큼 내가 이제부터 또 좋아지거든. 이게?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법 강의를 지금 이어줬다면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 에너지를 좋아하는 이 모습을 내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기운이 상승해요. 어깨 힘도 들어가고 아주 좋은 거예요. 내가 힘이 들어온 만큼 내 일도 잘 풀리는 거거든. 그런 거. 이게 그러니까 그럼 정법 강의를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야 되겠는가?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. 내가 10명한테 이었는데 방법이 내가 틀리면 이 9명은 빠꾸당하고 한 명이 개우듣는단 말이죠. 이 방법이 틀린 거예요. 정법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정확하게 들어가요. 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? 겸손해야 된다. 정법을 만질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. 어떻게 겸손하냐? 내 주위의 사람한테 정법이 들어가게 하려면 주위의 사람을 존중하고, 이 유튜브에 지금 강의를 다 이어놨기 때문에, 부탁을 해야 됩니다. 이 유튜브에 이래 들어가면, 정법 강의라고 있는데, 요거를 무작위로 한 30개만, 좀 점검 좀 해보고, 내한테 좀 정리 좀 해달라고.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. 부탁하는 거하고 자랑하는 거하고 틀려요.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부탁을 하면, 그렇게 부탁을 하면, 내가 들어줘야 돼요? 안 들어줘야 돼? 들어줘야 되죠. 근데 부모님이, 내 좋은 거 있더라, 야야, 이게 너무 좋더라, 이러면 내한테 설명을 해요. 처음, 난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까. 그렇게 하면 내가, 알았다, 엄마. 이렇게 하고는 내가 그거 들어요, 안 들어요?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럴 때, 정법이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모든 걸 불신할 때, 그럴 때 정법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. 이 정법을 만질 때는 내가 철저히 겸손해야만 상대를 줄수 있다. 상대한테 바르게 자세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걸 정법을 접하게 됩니다. 부탁을 해야 된다. 한 30개, 요게 30개가 기준입니다. 많이도 시키지 말고, 작게도 시키지 말고, 30개야. 딱 15분 안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, 요 길지 않고 짧은 거니까, 시간 조금 내서 이걸 좀 들어보고, 조금 이게 점검을 해보고, 정리 좀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, 시간이 짧은 거니까, 부탁한다라고 하면 이걸 정확하게 접하게 돼가 있어요. 30개를 접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한 걸로 갖고 30개를 접하면 10명 중에 최하는 7명, 많으면 9명까지도, 90%까지도 너무 좋아합니다. 딱 30개만.
그럼 10%는 왜 안 좋아하냐? 어디에 빠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내가 지금 뭐 돈을 뭐 이렇게 빌려야 되는데 뭐 급하게 이게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. 또 어떤 종교의 사람한테 지금 빠져가 있는 사람. 어떤 논리에 빠져가 있는 사람. 아직까지 헤어나올 만큼의 어느 정도 지금 안대가 있다라는 거죠. 이 프로테지가 있는 거거든요. 헤어나는 데는 30% 갖고는 못 헤어나. 70% 여기 빠져가 있으면 이걸 못 헤어나, 아직. 50대 50만 대도 헤어날 수 있는데 70% 그쪽에 빠져가 있으면 이건 못 헤어납니다. 이거 사람의 파장이 그렇게 돼가 있어요, 이게.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으로 상대들한테 접근을 했을 때 이 정법은 더하게 돼 있다. 그런 것이고, 그 다음에 내한테 뭔가 어려워서 의논하러 오는 사람, 요런 사람한테는 그 말을 다 들어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. 그때는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. 요렇게 하라는 거죠. 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법 강의가 있는데 30개만 무자비로 골라가지고, 시간이 짧으니까 15분도 안 되니까 30개만 무작위로 골라갖고 듣고 나서 오라든지 연락하라든지 요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 정확하게 이걸 듣습니다. 이게 옳니 좋으니 이름이 너무 좋다 좋으니까 어떻게 해라 요 소리 딱 좋다라고 익하면서 주면 이걸 무조건 안 듣습니다. 좋다라는 단어를 빼뿌라요. 정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도 들지 말고, 이거를 뭔가 설명하려고도 들지 말고, 이거 더가 뿌리면 이거는 안 먹습니다. 지금 이게 현 사회예요, 대한민국. 그러니까 부탁을 할 사람이 있고 내가 지시할 사람이 있는데 절대 이걸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,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이걸 갖다 설명하려고 들지 말아라.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이걸 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. 그러고 이걸 아주 티 없이 듣기 때문에 좋다고 저 사람이 이야기를 내한테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갖고 딱 걸리는 게 있어갖고 들어도 이상하게 들려요. 그리고 설명도 하지 말고 듣게 하라는 거죠. 선배님도 좋고 후배님도 좋고 내 가족들도 좋고 내 아들도 좋고,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정확하게 들어가요. 많은 사람이 접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 힘은 이제 성장을 한다. 왜?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면 나는 사회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돼요. 네가 좋아지려면 네가 한 일이 무엇이 있기에 좋아져야 되냐? 요겁니다. 이건 지금 이 정법을 듣게 하면 사회 정화가 됩니다. 그 사람들이 사고가 변하고, 사고가 변해서 내가 하는 이 행위들이 바뀌어요. 그럼 이 사회에 정화가 된다는 사실이거든요. 남 탓하던 게 남 탓하는 게 줄어들고, 원망하고 하던 게 줄어들고, 사회에 악성 있는 내가 말을 하던 게 줄어들고, 이건 사회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. 너는 사회를 위해서 행공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는 좋아질 필요가 있고 잘 살 필요도 있어지는 거거든요. 이게 시작이에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법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조금씩 좋아졌지만, 이 정법이 좋은 거라는 확신을 한다면 이제 내 주위에다가 내가 전달을 해. 열 사람이 이거를 듣고 좋아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듣는 내가 이 에너지를 맞이한다면
네가 그만큼 딱 상승해 버립니다. 내 기운이 좋아진다는 거죠.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열 사람이 좋게 잘 듣잖아요. 요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이 뇌처럼 전달을 하게 해가지고 일으키면 여기 20명 됩니다. 그때는 내가 힘이 안 드는 거죠. 처음에는 내가 열 사람을 했는데, 나중에 열 사람이 우리가 같이 공부를 난 너무 좋으니까, 정확하게 내 방법으로 네 주위를 이렇게 해라. 그럼 한 사람씩만 일으켜도 20명 돼요. 20명이 좋은 일을 맞이하면 내가 그만큼 커버립니다. 기운이. 20명이 그래 하다가 20명이 한 사람씩만 이렇게 하면 40명 돼요. 내 기운이 이제 막 크기 시작을 하죠. 내가 이 세상에 덕되는 일을 했으면 내한테는 분명히 보답이 온 거예요. 요 다단계 많이 해봤죠. 이 공부시킨 겁니다. 정법이 나오면 우리가 뭘 어떻게 뭐를 갖고 이러한 인간 피라밋의 이 확산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지금 이것도 공부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. 이제는 뭐를 팔아먹으려고 드는 다단계가 아니고 인간 피라밋이라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. 정법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걸 전부 다 이게 전이를 시키는 이런 한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도왔으면 이 사람들이 나의 군사가 돼가지고 뇌를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. 내가 전해갖고 이루어진 것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내 힘이 되는 거는. 여기에 온 사람들을 쳐다보고 같이 하자 인사 땡기자 이래갖고 같이 논다고 해갖고 그런 힘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. 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도 그런 게안 돼요. 내 주위 사람한테 내가 전의를 시켰을 때그 힘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. 뭐 착각을 하고 여기 오다 보니까 아이고 막 반갑다고 앞으로 연락할 수 있대 이래갖고 막 이러고 해놔놓고 지가 그 가서 딱 이거 저 우두머리 짓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해요. 여기서 네가 조금 있으면 두드리 맞습니다. 그런 법은 절대 없어요. 나는 내한테 주어지는 인연들한테 어떻게 이 정법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느냐. 이 사람들의 도움되면 그 힘이 너의 힘이 된다. 정확한 방법이라야 됩니다. 이 방법 모르면 전달 못해. 이해됩니까?